달걀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요 오비포럼하고 연미인하고 토리멘샤 분갈이 하겠습니다. 지금 요 토리멘샤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저는 원래 취솔송하고 얘가 화취솔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토리멘샤 너무 예쁘죠? 요 토리멘샤를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진짜 얘가, 자연적인 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절만 한때만 이렇게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너무 예쁜 색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흙도 저는 이런 흙 저는 좋아해요. 자, 요 토리멘샤는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할 건데요. 잠시만요. 집을 찾아주었습니다. 얘 이름은 토리멘샤. 모습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연미인을 화분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화분 흙 구성은 어떤지, 뿌리 상태는 어떤지, 목대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쪼 자리 있잖아요. 쪽이 저 구멍 뽕뚫린데 저기가 꽃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꽃대가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인들은 꽃대가 대체적으로 좀 두껍게 납니다. 뿌리 털어냈고요. 오비포럼도 제가 가져오면서 오비포럼은 이렇게 튼실한 알랭이 두 개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요거는 이제 입꼬지로 계속 키울 겁니다. 오비포럼 너무 수영도 예쁘고 예쁘죠? 요거는 어디서 판매했던 거냐면 요거는 단지 사장님네 농장에서 사갖고 판매를 하셨는데 러블리로즈 다영님께서 언박싱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 드릴 걸.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요거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죠. 제가 그렇게 어디 영상에선가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기억을 하시고서는 이거를 챙겨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다. 너무 후회된다,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니까. 너무 데글데글하니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이 미인의 그 매력을 못 느꼈었어요. 왜냐면 제가 미인이라고는 아메치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메치스가 안 예쁘게 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싹 매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미인이. 그랬는데 이제 미인을 잘 키우시는 이웃님도 보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미인도 자꾸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 또 미인이 은근히 또 은근히 아니죠. 미인 예쁘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서 이렇게 찬찬히 봤죠. 그랬더니만 미인이 또 그렇습니다. 자, 요 연미인은 요 몇반석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줄 거예요. 제가 저한테 가끔 가다가 토분은 어디서 시키나요? 그런데 저 토분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해요. 예전에는 토분 그 사는 게 제가 다녔던 그 자주 갔던 매장에서 몇토몇 개에 얼마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몇 토를 몇 개, 이렇게 개수까지 딱 지정을 해서 사야 돼서, 전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워낙에 토분을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토분은 보통 8호에서 9호 사이즈를 제일 저는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토분도, 달게 크게 심는 분들한테는, 큰 분들은 토분도 또, 이렇게 저처럼 작은 사이즈는 또 선호하지 않으세요? 이게 전부 다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얘는 연미인입니다. 연미인이 참 색깔 예쁘죠? 제가 나중에 농장 사장님한테 어떤 인터뷰를 하고 싶냐면 다육이요, 미인류들 데글데글하니 예쁘게 키우는 방법 꼭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요거를 요 오비포러미를 어디에다 심을까 고민 중입니다. 여기에다 심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다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요 롱분 스타일에다가.
왜 그 제가 근데 화분을 왜 바꾸냐면 얘가 생각보다 뿌리가 너무 튼실해요. 너무 좋아서 밑에 공간이 아이고 약간 넓어야 돼서 제가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딱 했을 때 이 뿌리에 뿌리가 어느 만큼 번성을 했는지도 분갈이 할 때 화분 선택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뿌리가 하나도 없었으면 아주 작은 화분에 심어서 그냥 뿌리를 내리게 해도 됐겠죠. 지금 뭐 하냐고요? 아, 약간 좀 그 덩치 큰 이 돌들을 밑에다 까는 겁니다. 얘가 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뿌리가 너무 좋아서 얘는 굵은 뿌리가 있어요. 대부분 다육이들이 다 아주 얇은 실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 얘는 두꺼운 뿌리 갖고 있어. 너무 예쁘죠? 수형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미인 땡글땡글하게 예쁘게 키우는 법 제가 꼭 농장 사장님한테 그 인터뷰 해갖고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인터뷰를 할 때 사장님 미인을 예쁘고 통통하게 키울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답이 뭐라고 올 것 같냐면 묵어야 됩니다. 나는 답이 와 그렇게 그런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사실 다육이는 다 묵으면 예쁘잖아요. 묵혀야 뭐 명품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말고 그러면은 좀 저는 제가 왜 그걸 궁금하냐면 제가 아메치스를 잘 못 키우는데 다른 다육이 키우듯이 제가 아메치스를 똑같이 물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못 키우는 건가? 아메치스는 물을 조금만 더 자주 챙겨주고 혹시 영양제 같은 걸 좀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잘 못 키우니까. 그래서 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사장님한테 혹시 미인유를 예쁘게 키우는 비법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자 제가 물어보고 싶었답니다. 오비퍼럼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자, 요거는 원래 제가 여기 밑에다가 그냥 여기다 줄게요.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제가 원래 이렇게 따로 집을 안 주고 엄마 밑에다가 이렇게 놔둔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 오비포럼, 연미인, 그 다음에 토리멘시아 분갈이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토리멘시아 색감 너무 예쁘죠? 토리멘시아가 이 토리멘시아가 느낌이 어떠냐면 딱 그 화취소라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취설송이랑 비슷하게 닮은 화취소라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끝에 요렇게 예쁜 분홍으로 물이 든답니다. 이게 저는 얘를 지금 요런 애만 저는 봤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부러 색을 내서 인공적으로 낸 건지 자연적인 이렇게 아름다운 색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운 토리멘시아 자연스럽게 물든 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름답게 물이 드는 것인지 자 그렇습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 연미인 분갈이 했습니다. 연미인 자 연미인은 제가 토분에다가 했고요. 요 오비포럼도 제가 토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어요. 제가 토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는 거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요 미인유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통통하게 키우고 싶거든요. 데글데글하게 많이 좀 묵히고 싶어서 이렇게 배수가 좀 좋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랍니다. 토분 사이즈 조금 작은 거를 제가 더 주문을 했거든요. 6호, 7호, 8호 이렇게 주문을 더 했어요. 그래서 오면 제가 언박싱 하면서 같이 사이즈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토분 사이즈가 많이 헷갈려요. 업체마다 좀 다른 사이즈 그 번호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는데 제가 오면 언박싱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미인과 그 다음에 오비포럼 너무 예쁜 미인유하고 색감 너무 예쁜 토리멘시아 분갈이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미인유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농장 사장님께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